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슈퍼스타 네이마르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힐랄 FC로 이적하는 딜이 모두 완료가 되었고, 이강인 선수로서는 최고의 친구이자 동료, 선배, 그리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팀 내 포지션 경쟁자를 잃게 되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네이마르 선수에게 짧은 시간 동안 함께였음에도 감동적인 작별 인사를 고했고, 네이마르 선수 또한 이에 화답하면서 많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네이마르 선수는 2017년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뒤 6년 동안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했고, 이제 모든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여정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네이마르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입단 당시 임팩트는 지금의 음바페 선수 못지않은 세계 축구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축구계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던 충격적인 이적이었는데, 그에 비해 네이마르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커리어는 잦은 부상으로 인해 기대치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팀의 새로운 핵심 선수로 자리 잡은 킬리안 음바페 선수와의 문제로 인해 결국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음바페 선수가 일본 투어에 참여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본 한국 투어 기간 동안 함께 여행을 다니 네이마르 선수와 더 친해졌고, 네이마르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되자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네이마르 형에 이적을 아쉬워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게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다. 고맙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란다. 라면서 이 두 선수가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을 스토리에 공유하며 네이마르 선수에게 작별 인사를 보냈던 이강인 선수였는데요. 그리고 네이마르 선수도 잠시였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네가 있다, 나중에 보자 라면서 각별했던 동생 이강인 선수에게 나중에 꼭 만나자면서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에게도 공유가 되어 다양한 반응들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음바페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 선수를 매우 좋아하지만 그 사람은 내 입장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음바페가 이 둘의 우정을 깨뜨렸다. 네이마르가 팀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역사가 다르게 결정한 것은 분명하다. 아무도 네이마르가 떠나고 싶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네이마르가 떠날 때 그의 10번을 이강인에게 남겨둔다는 것은 난 그것을 꿈꾼다. 나는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같은 축구를 하고 우리가 그들이 함께 뛰는 것을 보는 미친 순간을 놓쳤다고 100% 확실한다. 나는 확실한다. 이 브로맨스는 터졌다. 이강인은 고트 음바페에게 패스해야 돼. 이강인과 네이마르 사이에는 뭔가가 있었고 나는 그것을 현장에서 꼭 보고 싶었다. 이거 나만 좀 민망하냐? 일본 투어 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강인이랑 네이마르랑 같은 방을 썼나? 네이마르의 이적은 이강인에게 더 좋다. 더 이상 네이마르의 악영향은 없을 것이다. 밤새 포커 게임을 했겠지. 이강인은 네이마르를 잃었지만 며칠 안에 주전으로 뛸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다.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평생 머무르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네이마르의 희생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음바페는 이강인도 추방할 것이다. 이상하게도 음바페는 네이마르 이적에 아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는 행복한가? 등등 많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네이마르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왜 이렇게까지 친했는지에 대해 의아한 반응들을 보일 정도였고, 음바페 선수가 이 두 선수의 우정을 깨뜨렸다면서 네이마르 선수의 이적에 대한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확실히 음바페 선수는 5년을 같이 뛴 네이마르 선수가 이적을 했음에도 아무런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는데요. 또한 이강인 선수가 네이마르 선수의 등번호 10번을 물려받아 팀의 메인 플레이메이커로 자리잡길 바라는 반응들도 있었는데, 확실히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네이마르 선수의 존재가 선배 선수로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선수였기 때문에 1-2년 정도라도 같이 뛰었다면 정말 좋았을 테고, 그게 너무 아쉽지만 또 좋은 부분을 찾자면 이강인 선수의 주전 경쟁에 있어 네이마르 선수도 걸림돌이 되는 선수인 것은 맞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는 최고의 친구이자 경쟁 상대가 팀을 떠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물론 음바페 선수가 팀에 복귀해 전방 피니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선수가 생긴 것은 맞지만, 2선에서 네이마르 선수처럼 뭔가를 창조해내는 그런 선수의 존재는 덴벨레 선수가 오긴 했지만 결국 네이마르 선수의 이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는 역시 이번 네이마르 선수의 이적도 앞으로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음바페 선수가 좋아하지 않는 네이마르 선수와 친했던 이강인 선수였지만 앞으로 음바페 선수와도 잘 지내서 멋진 어시스트와 골을 같이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